이제 겨울이 지나가는가 싶은데 아직도 바람이 찬 걸 보면 아직도 겨울인 것 같으네요. 이럴 때 되면 빨리 좀 봄이 오면 좋겠다. 햇살이 그냥 따뜻한 햇살이 비춰서 왜 옛날에 노란 병아리들이 그 햇살에서 삐약삐약 당길 때 저도 아주 어린 때에 그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그 따뜻한 그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그때 야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던 그때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운데 뭐 사실 뭐 다른 지방에 비하면 추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주 뵙고 또 아침에 눈 뜰 때 뵙고 뭐 눈 감을 때 뵐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식구가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진짜 성도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그래. 내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래. 그렇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주님이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이 있구나 이런 사람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지요. 참 성도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냥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심령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또 두려워져요. 아예 내가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짖는 그냥 그런 기도로 그냥 넘어가고 주님이 나는 너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야 정말 얼마나 참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이고 저 모사관 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뭐 몇백 불의 일이라도 너는 이런 것은 부족해도 내가 네 마음은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서 모든 일에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이렇게 갈라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입니까? 알곡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예 죽정이의 모습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공부한들, 이걸 다 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알아지고 내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소중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뭐 구구절절 법률이 뭐 몇 장 몇 절 뭐 그 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쫙 보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수를 붙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마라. 그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는 이 어둠이 없습니다. 그치요? 그러니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속에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내가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내게도 그대로 묻어져서 진실한 마음, 내가 이 세상 거짓 풍조, 거짓 풍설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자, 또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래요,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아주 죽일 원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 보면 뭐예요? 그 원수의 짐승, 원수의 가축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이고 저놈의 나귀가 제 원수의 나귀지 아주 그냥 죽여버려라 아주 꼬시라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주님이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도 나와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이놈을 죽일 놈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접수, 내 마음에도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8절 말씀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이득, 그런 것에 마음이 기울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물질의 종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뇌물이 내 생각을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뇌물 드릴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심어린 예물이 소중하다. 9절 말씀을 보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쓴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고생할 때,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힘들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어려워했을 때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언제나 그냥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 좋다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하면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을까? 이분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섬겨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 소중하죠. 10절에는 너는 여섯 대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땅에도 관심이 있어요. 땅을 너무 혹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주 깊고 자상하신지. 네, 보니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그래요.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자, 12절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랬으면서 이게 뭐 거창한 하나님의 법이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 하나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잊혀진 소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그 나귀 새끼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참 저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을 정말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챙겨드리질 못해요. 그렇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축들, 그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데, 아니 적어도 우리 마음에도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들, 모든 분들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도 있죠. 무교병의 절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너희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라고 그 무교절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수장제를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저장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원수들에게도 내가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 진실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꼭 이렇게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왜 율법을 주었는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법이 무엇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인지 너는 아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전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무도한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또한 원망케 하는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부족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